하고 있는 여기가 김만덕 기념관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앞에가 칠성통. 칠성통. 네. 제가 태어난 곳입니다. 아, 여기서 태어나셨어요. 네. 아, 네. 그래서 몇 살 때까지 여기서 하셨어요? 여기서 16. 오, 그러면 뭐 성장기를 거의 다 여기서 보내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네요. 그렇죠. 근데 그 칠성통에서 사람들이 여기 앞에 뭐 빨래했다 이런 기록들도 남아있어요. 아, 그럼요. 저... 빨래도 했고 네. 거기서 목욕도 하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또 거기가 또 이런 그 정보의 장이었어요. 그렇죠. 네. 예. 그래서 모든 정보들 우리 동네 하고. 리포터가 거기서 그렇지, 다. 그렇지. 아마 거기에 마이크만 갖다 대면 바로 방송할 수 있는 뭐 그런 정도의 그 정보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여기 오면은 딱 필름이 돌아가겠네요. 돌아갑니다. 그 지금 시절에. 돌아갑니다. 예, 예. 근데 요즘 와서 보시면 아 원도심이 좀 많이 전하고 다르게 개발된 것 같아서 아쉽다 이런 느낌은 없으세요? 개발된 것이 눈에 보이긴 보여요. 개발된 것이 있는데 솔직히 얘기하면 그 좀 폐가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게 좀 다행이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마저도 변화해버렸으면 네. 나의 어린 시절은 아무것도 없을 텐데 네. 그래서 저 폐가만 잘 정비해서 이렇게 아주 크게 변형시키지 말고 네. 저기 어떤 스토리텔링을 집어넣고 또 우리가 기와집 같은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게 안에를 조금 편리하게 바꿔서 사람들이 많이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러게요. 고향은 정말 그 흑백사진같이 변하지 않고 좀 있어줬으면 하는 바람이 사람들 누구에게나 있죠. 근데 선생님은 바로 여기서 성장기를 보내던 그때부터 사진에 관심이 있고 사진에 매료되고 그랬어요? 그러진 않았어요. 시작은 상당히 미미했어요. 뭐 별 그런 것보다는 네. 오히려 대학에 들어가서 그때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제가 제일 좋아하는 로버트 카파 전쟁 사진가 네. 그 사진에서 아 뭔가 이 다큐멘터리 사진가는 사진만 찍어서 되는 게 아니고 그 사진을 찍은 걸 갖고 그 피사체가 있는 나라나 공간이나 사람들에게 다시 돌려줘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강한 메시지들 막 피폐돼 있고 또 죽음과 관련돼 있고 네. 이런 것들을 그대로 이용만 하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아, 이 길로 가야 되겠다. 저 사진을 보면요. 내가 늘 저 네, 히말라야 사진인데 저기 지금 보면 어둡잖아요. 저렇게 네. 밑에가 네. 저기는 공포스러워요. 저기는 꼭 죽을 것만 같아요. 저기를 빨리 빠져나가고 싶어요. 고통스럽고. 근데 저 앞에 밝은 데 있잖아요. 네. 저기 가면 환한 환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인생 같았어요. 정말. 그동안 굉장히 어려웠는데 저 사진을 보면 야, 저 인생이구나. 인생은 결코 어둡고 춥고 무섭지만은 않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주려고 했던 저런 사진이에요. 선생님이 이제 하신 작품들을 보면 히말라야도 그렇고 동티모르 그리고 호주 원주민 아프리카 에이즈 이렇게 접근하기가 쉽지 않은 가서 이렇게 어깨너머 보기도 쉽지 않은 그런 곳에 가서 그 현장을 생생하게 가까이에서 밀착해서 사진도 찍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렇죠. 접근하기 어렵지 네, 않으셨어요? 네, 그렇죠. 근데 히말라야 같은 경우는 많은 사람들이 가긴 가지만 동티모르라든가 호주 원주민 또 에이즈 같은 경우는 참 쉽지 않았죠. 근데 뭐냐면 저의 그 사진을 다큐멘터리를 사진을 하면서 하나의 모토가 남들이 하는 걸 하지 말자. 예, 손해보더라도 하지 말자. 그리고 남들이 안 하는 것 쪽으로 많이 틀려고 하는. 그래서 제 사진에 공간 개념이 있습니다. 공간 개념이 있고 시간 개념도 있을 거고. 근데 에이즈 사진을 유엔에서 이제 그 의뢰가 왔어요. 근데 유엔 NGO 활동을 하니까 뉴질랜드에서 에이즈를 그 유엔이 포기하려고 했던 상황이 있었어요. 10년 전에. 근데 이제 유엔 NGO에서 이건 안 된다. 그래서 저한테 딱 왔는데 다들 안 갈라 그러니까 저한테 왔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전 세계 사진가들을 예, 찾았는데. 예. 근데 저는 다 안 갑니까? 그게 매력이 되는 거예요, 저는. 다 안 간다면 같이 가려고 그랬으면 안 갔어요. 그러니까 그 에이즈 현장에 가봤더니요. 정말 무지에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커스텀도 뭐냐면 예를 들어서 형이 죽었어요. 네. 그럼 형수 에이즈로 죽었어. 네. 그러면 아들들은 다 고아원에 가야 되지만 네. 그 형수. 네. 형수 같이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문화들이 지금 이런 그 사회운동가들이 가서 많이를 바꾸고 있어요. 근데 선생님은 그래도 일말의 두려움 이런 건 없으셨어요? 있었어요. 있지만 네. 없는 그 표정 관리를 해야 되는 게 상당히 힘들고요. 그다음에 처음에 그 입성을 어떻게 잘해야 되냐면
에이즈 환자들이 다 테스트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만드는 음식을 먹느냐 안 먹느냐. 아, 간을 보는구나. 간 봅니다, 봅니다. 이게 지금 그 화로불에 있잖아요. 막 녹슨 거에 밀가루하고 물밖에 없어. 반죽을. 네. 근데 맛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아니, 없어, 없어, 없어요. 못 먹죠. 근데 먹고 더 달라고 그래야 돼. 그럼 이게 통과야. 근데 만약에 먹고 억지로 먹는 걸 대면 50점밖에 안 돼. 그러니까 하나만 더 달라. 그럼 이때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아. 네? 그래서 이제 안으로 들어가서 촬영도 할 수 있고. 근데 에이즈 사진 같은 경우는 가면 이런 말이 있어요. 아는 만큼 보이고 모르는 것만큼 느낄 수 있다. 모르는 것만큼 창조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큐멘터리 할 때 있잖아요. 많은 것을 알고 가버리면 특히 그러니까 뭐 작가가 얘기한 대로 다 조사를 해서 그것만 하잖아요. 네. 그러면 아는 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모르는 것을 느낄 수가 없고 그냥 돌아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충 합니다, 저는. 대충 아웃라인만 갖고 가서 현장에서 네. 그걸 느끼는데 현장에서 어린아이가 많이 죽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아이들 생각나는 게 뭐냐면 야, 그럼 장례식을 한번 보자, 어린아이들의. 네. 그 사람들이 광경이 어떤가. 근데 찍을 수 있겠습니까? 그 장례식에? 특히 어린애인데? 네. 근데 한 일주일 걸렸어요. 다 섭외. 그러니까 요즘 다큐멘터리는요. 섭외를 잘하는 사람이 잘 찍는 사람이에요. 현장에 접근할 수 그러니까, 있는. 그러니까 그것들을 들어가는데 이제 내일 발인인데 마지막에 관을 열고 거기에 마지막 기도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시간이 점점 좀 다가오는데 거기 접근하는 그런 부분들이 참 쉽겠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막 힘이 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그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아이디어를 내야 되고 뭐 거기 가면요. 꼭 그게 바람 잡는 사람이 있어요. 네. 그럼 그 사람하고 이게 접촉을 한다든가. 아. 뭐 이런 거. 이런 섭외적인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게 카메라만 갖고 될 일이 아닙니다. 아니요. 그 스와질랜드라는 나라는 사람이 죽으면 장례를 1주, 2주 후에 합니다. 통신이 안 좋으니까. 그러니까 냉동이 발달돼 있어요. 에이즈로 죽는다는 게 면역 결핍이라서 부패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그 냉동실인데 그거는 국가적으로 오픈이 안 되게 돼 있어요. 네. 그럴 때 땡기는 거지, 그럴 때. 아, 이거 오픈을 한 번도 안 했대요. 그래서 여러 경로, 뭐, 왕의 장인, 국회의원, 뭐, 이런 사람을 다 동원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때 거기서 딱 생긴 게 뭐냐면, 만약에 그거를 현지에서 내가 조사할 때, 이건 절대로 찍을 수 없다라는 것을 인지를 했었으면, 접근 안 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그게 모르는 거니까, 그때부터 창조적인 게 나오는 네, 거예요. 네. 그럼 그걸 지키는 그 사람의 친구들을 찾아보자. 그 네. 친구 찾아서 술 한잔 먹으면서 그 방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결과는 어떻게 했냐면 그 사람이 문을 열어주고 네. 나만 들어갔다 나왔다 이제 해서 이제 가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비밀로 하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게 최초로 공개됐는데 나오면서 뭐라 그러냐면 앞으로 계속 법을 지켜라. 그래서 이제까지도 거기는 아무도 못 들어갔다고 하는 뭐 그런. 그래서 근데 그, 사진이 공개됐으면 알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좀 알았겠죠. 그러니까 여기 거기는 좀 이렇게 그런 것 같고 문책하거나 뭐 이런 것보다는 철저히 문단속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풍문을 듣고 좀 다행이다. 근데 왜 그걸 공개하지 않았을까요? 아, 근데 그게 좀 초참해요. 아, 그걸 단체 집단으로 봐버리면 근데 그거는 꼭 기록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이 다음에라도. 그래서 그런 심정으로 아까 가져간 아는 만큼 보이고 모르는 것만큼 창조된다. 창조될 수 있다. 예, 그게 다큐멘터리의 정말 기본이에요. 전 다큐멘터리 사진 작가는 좀 끈기가 있어야 될 거다라는 생각은 했지만 이렇게 현장에서 기민하게 여러 가지 상황을 조정해야 된다 그런 상상도 못했네요. 그러니까 또 하나가 있는 게 뭐냐면 동티모르 있잖아요. 저 21세기 네. 유엔이 정한 최초의 독립국가를 하는데 제가 거기 국가 프로젝트를 했어요. 근데 그 대통령이 직접 관심을 갖고 있는. 근데 거기서 이제 통역을 붙여주는데 거긴 테투머를 해요. 그 영어가 잘 안 되니까 그런 사람들. 근데 거기에 탁 들어갔는데 산부인과를 들어가서 산부인과를 좀 구현시켜주라. 네. 그러니까 독립과 저는 아기의 탄생을 연결시키려고. 예, 예. 근데 통역을 딱 데려갔는데 엄마가 눈을 탁 마주쳤어요. 제가 순간적으로 통역을 밖으로 나가라 그랬어요. 네. 왜 나가라 그랬겠어요? 통역이 있어야 말을 할 텐데. 아니죠. 모르는 척하고 접근해야 되는 거죠. 이게 눈동자를 보니까 안 되겠다는 사인을 보는 거예요. 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통역을 빨리 나가라 그러죠. 그리고 그분은 테투머로 하고 나는 한국말로 하고. 근데 내가 카메라가 있기 때문에 강력한 메시지잖아요. 이 랭귀지고 내가 찍어야 되겠다. 근데
못 알아듣는 걸로 계속 한 시간을 이어가고 또 이렇게 이 그 다큐멘터리 사진가가 화려한 옷도 입지 말아야 되지만 조금 불쌍하게 볼 필요도 있어요. 아. 그래서 저 구석에 앉아서 가만히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 시간 후에 한 분의 그 친정 엄마가 오라 그러더라고. 네. 오라 그러는 건 뭐예요? 찌그란 얘기. 이제 막 나오니까 그래서 내가 그 간절함을 얘기를 했죠. 한국말로. 그분은 한국말 모르는데도 내가 얘기하는 말을 다 알아들어. 그렇죠. 예, 예. 알아들어. 예. 알아들어. 내가 이제 손짓 발짓 하면서 그럼요. 이게 만약에 통역이 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안 되죠. 난 나가야 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못 알아들으니까 나가지 않아야 되는 법적인 그 이 스탠드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이 또 중요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사진이 저기 찍혀서 심지어 그 여인이 산모가 출산한 다음에 그 음모 같은 것도 드러나 있는 그렇죠. 뭐 아기에게 포커스가 있기는 했지만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이런 사진을 이 사람들이 찍으라고 허락을 했을까? 그러니까 그거는 다큐멘터리 사진가의 양심을 걸고 해야 될 일들이에요. 그런 것들보다는 아기 쪽에 포커스를 맞춰줘야죠. 근데 그때 그 아기를 낳고 그 수고한 산모의 눈을 감고 있는 모습이 저는 굉장히 신성해 보였어요. 네, 네. 근데 저는 그 저걸 보고 참 어머니가 대단하다. 저 눈 감는 모습에서 어떤 걸 느꼈냐면 나는 최선을 다했다라는 그런 안도의 한숨 같은 거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죠. 사진이라는 걸 또 1993년부터 이제 찍으러 다니셨잖아요. 네네. 근데 사실 이제 그 영정 사진이라고들 했는데 선생님은 제가 장수 사진이라고 이름을 바꾼 거야. 네. 그 이름 하나 바꾸는 것이 그 의미를 확 바꿔버리는 확 거잖아요. 바꿔버렸죠. 영정 사진하면 다 안 찍으려고 그래요. 그렇죠. 네? 네. 뭐 자기 어떤 이상한 일이 당할까 봐. 근데 그거를 장수 사진하면서 또 하나 이제 그 네. 그 표현을 하나 더한게 거기에 뭐냐면, 선생님의 기발함이 있는 것 네. 같아요. 우리들에게 찍으면 장수한다. 어. 그러니까 막 신나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 무료로 찍어드렸는데 네. 사진하는 사람들이 사회에 이, 바꿀 수 있는 네. 공헌할 수 있는 그래서 후배들이나 제자들이 이거 우리 해도 되나요? 다른 지방이라는데 야 해라. 우리 제자들한테도 너희들 인근에서 동네에서 그런 걸 필요한 사람 있으면 그걸 그렇죠. 해라. 네. 그리고 크게 돈이 들어가지 않아요. 그 찍히는 분들이 장수 사진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굉장히 좋아요. 굉장히 좋아하고 표정도 잘 나와요. 근데 그런 걸 왜 하셨어요? 그 어르신들에게 조금 봉사를 하자 하는 생각으로 내가 사는 종로구, 내가 태어난 제주도 이걸 중심으로 했는데 소문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소문 났겠죠. 나죠. 소문이 나서 한참 일할 때 저 혼자만 이렇게 전국을 다녔는데 이제 점점 전화가 안 와요. 왜? 지방에 많은 사람들이 그걸 다, 하고 있는 거예요. 다 장수 사진을 찍어주고 있는 거예요. 이름도 다 장수 사진으로 바뀌어서 난 그래서 생각했어요. 아 이제 성공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거를 조금 뜸하다 보니까 시각 장애인들을 데리고 네. 이제 사진 교실을 하고 그러니까요. 네, 저 거기서 깜짝 놀랐어요. 시각 장애인들한테 사진을 찍는 걸 어떻게 가르치셨어요? 시각 장애인 사진전이라고 하지 않고 네. 그것도 이름을 좀 바꿨어요. 네. 마음으로 보는 세상. 네. 사단법인 마음으로 보는 세상. 이 사람네들은 우리가 단순히 보는 거 외에 오감이 손에 다 있어요. 그렇죠. 네, 만지기도 하고 냄새도 맡고 이 청각으로도 귀로도 듣는 네. 그것으로 만들면서요. 그분들만 사진을 찍는다 그러면 사진이 되겠어요? 안 되지. 뭘 안 되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사진을 전공하는 학생 멘토를 선발했어요. 아~ 같이 다닙니다. 멘토링. 네. 그래서 앞에 보이는 그거에 대해서 그 설명을 해주죠. 네. 이런 거다. 특히 그분들은 이 손으로 만지면서 찍는 걸 참 잘해요. 네. 근데 이게 눈이야, 눈. 네. 그리고 그분들한테
제가 가르쳐주는 줄 알았더니 네. 배웠어요. 뭐냐면 우리는 보통 보면 사각 프레임 안에 우리를 집어넣고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 카메라들은. 네, 네. 근데 그분들은 이 사각 프레임도 좁다고 생각해서 사람을 찍었는데요. 안 나온 경우도 있고요. 새를 찍었는데 새가 없어. 새 발만, 주둥이만 나온 경우도 있고. 네. 사람을 찍었는데 사람이 반만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이야, 이건 새로운 예술이다. 네. 근데 광화문에 있는 세종대왕을요. 왼팔을 잘라버렸어요. 이게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내가 그걸 보고, 이야, 이렇게도 할 수 있구나. 그리고 어떻게? 은근히 제가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각 프레임의 밖에도 이 사람들의 네. 생각과 네. 영혼은 있을 것이다. 근데 그분들한테 그런 것들을 배울 수 있다는 건 어마어마한 일이었어요. 선생님이 사진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다. 바꿀 수 있죠. 네,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아 정말 내가 믿었던 그 소신이 이런 거구나 하고 그게 정말 그 구현된 그걸 체험하신 사례가 있어요? 그게 한 딱 두 가지였는데요. 아까 에이즈 관련돼서 유엔에서 네. 그 나라를 포기하려고 하는 지원을 안 하려고 하는데 그 사진으로 사진집을 만들어서 유엔국에 소속돼 있는 나라의 전부 대사관에 보내줬고 또 유엔에다가 보고서를 하니까 다시 지원이 이루어지는 경우. 그러니까 그것은 사진이 아니죠. 진짜 보람이 있으셨겠다. 그다음 동티모르 같은 경우도 있잖아요. 명동 성당에서 그 전시회를 했는데 성모 마리아 장학재단에서 이게 진짜 이 동티모르 현실이냐라는 네, 것을 그 네. 관계자가 와서 물을 때 거기가 94.7%가 로마 캐톨릭을 믿어요. 그리고 어떻게 3억을 투자해서 대학을 만들어줬어요. 그 다음에 에이즈 관련된 그 스와질랜드에다가도 1억 5천을 기금을 모아서 거기 그 재활 쉼터, 에이즈 그 여성들이 재활 쉼터를 해서 생활을 해나가는 그런 건물도 하나 지어주고 이게 사진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지 않는 건 뭐 확실히 그러네요. 있는 거잖아요. 선생님을 행동하는 사진가라고 네. 얘기하는 이유가 뭔지 말씀 나누다 보니까 정말 절절히 다가오네요. 근데 네. 선생님 또 해녀 사진을 찍으실 때 초점을 어디에 두세요? 그 해녀의 그 휴머니티한 거, 인간적인 모습이 뭘까? 네. 옛날에 우리 그 해녀 삼촌들은 많이 잡지를 않았어요. 한 80%만 잡았어요. 왜? 20%는 다음 해녀들한테 주겠다라고 그렇죠. 하는 미덕이 있었거든. 그 삼촌들이. 네, 네. 근데 그래서 그룹으로 많이 다녔어요. 그러면 위험도 좀 덜 네. 되고. 그리고 배려의 어떤 그 해녀의 그 모습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은 해녀의 모습뿐만이 아니라 해녀 문화, 해녀 공동체의 정신의 원형을 기억하고 계신 거군요. 그래서 그걸 중심으로 사진을 찍으시는 그러니까 거예요? 그걸 사진을 찍는데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해녀 사진을 통해 세상을 바꾸고 싶은 일이 뭐냐면요. 내가 단지 해녀 사진만 찍는 게 아니라 해녀 삼촌들이 그 정년대도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건강검진을 받아서 그런 어떤 그 심혈관이라든가 거기에 그 내려갔을 때 그 힘든 그런 질병이 있는 분들은 못하게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해녀 연금제도 만들어야 되겠다. 네, 기본적인 거는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네. 아까움. 네. 제주도에서 해녀를 뭐라 그럽니까? 보물이라 그러잖아요. 그럼요. 세계 유산이에요 이젠. 보물을 보물답게 관리를 안 하고 보호를 안 해주는 것 같아요. 인간 문화재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의 어떤 그 정책이 네. 제가 이제 그 내 사진을 통해서 한번 바꿔보고 싶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까지도 몇십 년 찍었지만 앞으로 제가 한 10년 정도를 이 해내 매진을 해서 그때그때마다 전시회도 하면서 또 그런 정책이 한 10년이면 저도 변화를 시켜줄 수 있는 그런 네. 자신감이 있는 것 같아요. 선생님 또 그 해녀 끝나는 무렵에 글도 쓰셔가지고 병영일기 이렇게 쓴 거 네. 보고 그거 이따 저 방송도 시작하기 전에 눈물이 왈칵했어요. 이념으로 갈라져 있긴 하지만 크게 보면은 똑같은 이 한반도의 젊은 청춘들이잖아요. 그 청춘들이 서로 대치하고 있는 상황인데 거기 이들이 함께 축구할 수 있는 축구장 같은 거 있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그쪽에서 나는 뭐 옥수수나 감자를 주고 여기서 저쪽에서 군인들이 좋아할 무슨 초콜릿 과자 같은 초콜릿. 것들을 줬으면 좋겠다. 라면. 예, 예. 그런 거 보면서 아 다시 한번 그 DMZ 비무장지대라고 하는 것에
그 존재를 아프게 느꼈어요. 그렇죠. 선생님 그 DMZ에 20여 년 전부터 네, 네. 관심을 갖고 작업을 해오셨다고 들었어요. 근데 거기에서 아까 그 자그마한 체육관을 지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얘기를 좀 하면 12월 한 26일 그 칼럼을 썼어요. 작년 2017년. 근데 그 일주일 후가 지나니까 남북이 평창올림픽 하겠다고 막 그래서 네. 사람들이 다 놀란 거예요. 아, 와. 이 메시지가 북쪽에 전해진 거구나. 그래서 지금 우린 저 이번 계기로 있잖아요. 전 DMZ에 네. 관심이 많으니까 이 지금 평창올림픽 또 2020년도에 동경올림픽 또 2022년도에 베이징 동계올림픽 이 지금 이 세 번에 이 할 때 이 단일 팀으로 한 팀만이라도 이렇게 만들어서 네. 예, 만들어서 진짜 제가 칼럼 쓴 것처럼 공동으로 한번 나가봤으면 좋겠다. 네. 예? 아마 그걸 잘 노려야 될 거예요. 네, 선생님 진짜 그 사진이라는 것을 매개로 이 시대, 이 사회, 이 지구촌을 호흡하고 계신 분이다 하는 생각이 드네요. 많은 곳을 다니다 보면 내 고향 제주는 이런 곳이구나 하고 더 좀 도드라지게 도드라집니다. 예. 제주도에 관련된 풍습이라든가 이런 그런 풍광들이 네. 비슷한 데가 별로 없어요. 정말 저는 굉장히 도드라지죠. 전 세계 가도 제주도의 풍광 돌담도 그렇고 사실 그 용두암 바다 이런 데 보면 그 원래 그 모습이 그대로 있잖아요. 근데 어느 바다를 가도 그런 모습이 없어요. 전 세계에 저는 100개 도시 한 바다를 가봤는데도 그런 모습이 없는 거예요. 근데 왜 다르냐면 다른 곳은 그냥 바다 같은데 저는 용두암에서 그 바라보는 그 바다를 남태평양을 바라보면 마치 어머니 품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이 생각나는 거예요. 정말 나에게는 보물이 셋이다.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제주 바다. 이게 제주 바다라는 게 내가 생각하는 보물이 어머니, 아버지란 말이에요. 특히 또 어머니도 있을 수 있고. 근데 그거와 똑같은 게 제주 바다라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의 이런 밝고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에너지는 제주인이기 때문에 가능한 걸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막 이 나라를 찾아가는 그런 것들이 그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바다를 보면서 이런 꿈을 꿔왔던 지금도 사실은 계획이 많아요. 이제 앞으로 한 10년 동안 내가 제주도를 찍으면 이제는 정말 제주도를 내가 어머니 품처럼 잘 품을 수 있겠다. 지금은 아는 것만 찍었단 말이야. 아는 것만. 보이는 것처럼. 근데 이제는 상상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런 감성적인 것으로 한번 들어가 보자. 그거는 해녀와 제주도를 뭘로 보느냐? 사람으로 보겠다. 왼쪽 가슴이 뛰는 그런 어떤 휴머니티한 그것들이 찾아내야 되겠다. 아까 선생님이 제주는 보물이다. 부모와 더불어 그런 얘기 하셨지만 선생님한테 있어서 제주라는 존재가 뭐냐라는 질문을 받으신다면 뭐라고 답하시겠어요? 어머니 뱃속 같은? 내가 어머니 뱃속에 만약에 있을 때 내가 기억이 난다면 아마 그런 게 아닐까? 그건 뭐냐면 나를 다 이렇게 그 어머니가 모든 영양분을 다 주고 모든 것을 나를 형성시켜준 그런 그 태아 때의 그 느낌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상상을 많이 하죠.